비즈니스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이런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며 10월 28일 아침 경영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레고랜드 사태 아십니까?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 2012년 강원도는 춘천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개장은 늦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레고랜드가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었고 정부가 50조 원의 금액으로 이 사태의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 채권시장 집어삼킬 큰 불로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혼돈에 빠지면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레고랜드는 개발부터 완공 이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레고랜드는 지난 2010년 11월 개발 계획을 공개한 이후 지난 5월 정식 개장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레고랜드는 총 5,270억 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에 테마파크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아시아의 첫 번째 레고랜드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역사를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 9월 강원도는 영국 멀링과 레고랜드 투자협의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강원도는 지난 2011년 9월 최문순 강원지사가 취임한 직후 세계 2위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영국 멀링과 레고랜드 투자 합의 각서 체결을 했고 이때 100년간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2년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로 LL개발을 설립하고 지분 44%를 출자했습니다. 여기에서 LL개발은 특수목적법인 KIS 춘천개발유동사 주식공사를 통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해 공사 대금을 조달했습니다. 도가 보증을 선 덕분에 ABCP는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ABCP란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을 말하는데 유동화 전문 회사가 매출 채권, 리스 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으로 회사채가 아닌 기업 어음 형태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후 2014년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고 공사는 중단 위기에 맞았습니다. 이 레고랜드는 2014년 첫 삽을 뜨자마자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고 건설 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재정난에 시달리던 강원도는 2018년 사업 시행 주체를 멀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LL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로 회사명을 바꿨고 SPC-I1 제1자를 통해 2,050억 규모의 ABCP를 재발행했습니다. 기존 발행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BNK투자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성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는 도의 지급 보증을 믿고 해당 ABCP에 1등급을 매겼습니다. 결국 레고랜드는 7번째 개장 시기를 미룬 끝에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7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취임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에 레고랜드의 빚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법정 관리인이 공사 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대출금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전임자인 최 전 지사의 치적 사업을 지우기 위해 광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ABCP는 차원 발행이 불가능해졌고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ABCP가 지급
불능에 빠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I1 제1자가 발행한 2,050억 원의 ABCP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고 신용 등급을 받은 ABCP의 부도 소식은 시장 전반에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기업 어음과 자산담보 부담기체 차환 금리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채권 매각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김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ABCP 2,050억 원에 대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예산을 편성하고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상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GJC에 대한 법원 회생 신청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와 기관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김 지사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는 몰랐겠지만 정치인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자만 양산하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는 AI 로봇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차별 발언 논란, AI 챗봇 이루다, 좋은 답변 교육받고 컴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케이터랩 AI 챗봇 이루다 2.0이 오늘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 AI 챗봇 이루다 2.0은 핵심 기술을 업데이트해 지난해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과 차별 발언 문제를 보완하고 현실감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케이터랩에 따르면 이루다 2.0의 기술 특징 특징으로는 실시간 생성 AI 모델, 릴레이션십, 포인트, 파인튜닝, 그리고 포토젯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케이터랩의 실시간 생성 AI 모델은 루다 젠 1을 기반으로 대화의 수준을 대폭 높였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기존 이루다는 대화를 할 때 미리 만들어둔 답변 후보에서 적절한 문장을 검색해 사용하는 리트리벌 방식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루다 젠 1은 구체적인 대화의 문맥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문장을 생성하고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언어 모델의 크기는 약 17배로 커졌고 대화의 문맥은 2배 더 길어졌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일요일 현재 시간 등도 학습하고 프로필과 나이, 성별에 따른 관계 정보도 대화에 반영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법칙을 정의해 루다 젠 1 생성 모델을 미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대화의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며 주고받는 대화, 텍스트에서 감정이 전달되는 답변, 뻔한 답변이 아닌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대화 등이 이루다 2.0의 대화 법칙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대화 중 사진을 보내면 챗봇이 사진의 유형을 인식해 이게 뭐야 수준에서 반응을 했다면 이번 버전에서부터는 이용자가 고양이 사진을 정송하면 챗봇은 사진 속 고양이를 인식해 길고양이야 너무 귀엽다 등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터랩에 따르면 이달 4일에서 23일 약 3주간 이루다 2.0 정식 출시 버전을 테스트한 결과 기존 모델 대비 이용자와 일주일 대화량은 40% 늘었다고 합니다. 이 이루다 2.0이 안전하게 대응한 발화 비율도 랜덤 샘플링을 통해 검증한 결과 목표치인 99%보다 높은 99.56%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젠 정말 AI 로봇과 감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술, 담배 소비 역대 최대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올해 들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 술, 담배 지출이 역대 최고치로 불어났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불안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이 지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문화가 살아나며 다시 술을 마시는 풍조가 강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거론이 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가 술, 담배 지출에 쓴 돈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4조 3,76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970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지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술, 담배 지출은 2017년 4분기 4조 2,300억 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4조 원 안팎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4조 1,000억 원을 돌파하더니 점차 늘어 올해 역대 최고치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외활동이 늘어난 데다 불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겹쳤다며 서민들이 술, 담배에 대한 분노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네 번째 기사의 제목은 오뚜기, 프리미엄 비건, 시장의 출사표, 사찰 음식으로 승부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오뚜기가 사찰 음식을 근간으로 하는 두수 고방과 협업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며 비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프리미엄 비건 시장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뚜기는 두수 공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새롭게 선보인 레스토랑 간편식 두수 공방 컵밥과 죽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간편식과는 다르게 한국형 채식이라는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는 점도 다른 경쟁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기존 컵밥은 가공식품인 만큼 대중 입맛을 고려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한 식재료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오뚜기에서 한국형 채식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며 사찰 음식 대가 정관 스님 제자인 오경수 셰프에게 협업을 제안했고 두수공방은 오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채식 레스토랑입니다. 이에 두수공방만의 식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구현해낸 컵밥이 이번 제품의 또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 오 셰프 역시 두수 공방을 대중에게 알릴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오뚜기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오뚜기는 팥, 들기름 등 국내 식재료만 고집을 했습니다. 오뚜기가 이번 신제품 개발에 공을 들인 것은 비건 시장의 높은 성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올해 최대 2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채식 수요 증가에 따라 RMR 시장 성장세도 맺었습니다. 지난해 오뚜기의 RMR 제품군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64.8%에 이르렀습니다. 이 RMR은 간편식을 뜻합니다. 이 앞서 오뚜기는 전국 8도 전문점 맛을 재현한 지역식 탕 국찌개 시리즈 그리고 고기 들기름 막국수 등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오뚜기는 순차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뚜기의 화려한 변신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의 제목은 정부 미래 전략 담은 국가 미래 비전 2050 내년 상반기 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부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발전 전략을 담은 가칭 국가 미래 비전 2050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변화 동인 분석에 기반한 국가 미래 비전 및 전략 연구에 관한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사업에서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미래 경제 사회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기
기술 전망, 고령화, 저출산 인구 구조로 파생될 취업,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영향 전망, 교역 및 직접 투자의 장기적 추이 전망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재부의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아침 경영 브리핑 키워드는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 분노 소비, 대체 수산물입니다. 오늘의 추천 강의는 재무제표,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경영자의 전략과 파이낸스 사고와 고금리 시대에 나타나는 경영 이슈들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재무, 스태그플레이션, 임팩트 비즈니스입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장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 경영 브리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아침 경영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